예,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처음으로 떨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렇게 20%대가 된 것은 여러 여론조사기관 전체를 봐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20%대, 그러니까 30%가 무너지는 것을 이제 레임덕의 시작이다, 이렇게 봅니다. 공교롭게도 어제는 새 검찰총장 후보, 그 후보군 4명을 뽑는데 이승윤이 탈락을 했죠.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승윤을 검찰총장, 차기 검찰총장을 시키고 싶어 했는데, 검찰총장추천위원회에서 이승윤을 탈락을 시켰습니다. 레임덕의 본격적인 시작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승윤 얘기가 나온 김에, 어제 우리가 그러니까 검찰총장추천위원회에서 이건 거의 반란으로 보입니다. 어, 문재인 정권, 그러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뭐, 문재인 정권과 국정 철학이 통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승윤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위에 포함이 되어 있는 대한변협회장이라든지 여러 명이 인사위가 열리기 전에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승윤을 반대하는 어,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사실은 그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거기에는 다섯 명 가까이가 이 법무부 장관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 네 명을 법무부 장관이 추천을 하게 되고, 한 명은 그 법무부 검찰국장이 하게 되니까, 이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변협회장 같은 사람은 그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기자들에게, 검찰총장이 되겠다는 사람, 이 검찰총장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 검찰 조직 자체를 회피하는, 검찰 조직을 신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검찰총장 후보가 되겠느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윤이 그 자신이 지금 피의자가 된 김학의 불법 출금 그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 수원지검 조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네 번까지 그 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뭐 지난 17일 어쩔 수 없이 소환에 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공수처로 이첩시켜달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조직을 믿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검찰 조직 자체를 믿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검찰 총장에 앉힐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 뭐 일부 이성윤을 후보로 추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었지만 대부분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성윤은 절대 될수 없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들입니다. 그다음 김호수 얘기가 나오는데 전 법무부 차관 말씀입니다. 이 김호수는 조국이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일 때 법무부 차관을 쭉 했고 문재인 정권에서 계속 김호수는 신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감사위원으로도 임명을 하려고 했었고, 지금 금융감독위원장으로도 임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 감사위원으로 임명을 하려고 할 때, 김오수에 대해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확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너무 친정부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라고 최재형이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명이 안된 건데, 이렇게 문재인 정권, 친정권 쪽으로 쏠려 있는 사람을 검찰총장은 그러면 임명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승윤이 안 된다면 김호수도 안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사실 중요한 것이 박범계 장관이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좀 심사숙고해야겠다. 검찰총장 인사위가 열리고 이렇게 후보 4명이 추천이 됐죠. 4명이 오면 곧바로 대통령에게 제청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바꿔서 좀 며칠 좀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왜 무엇 때문에 고민하느냐? 김호수 후보가 유력한 게 아니냐 이 질문에 대해서 뭐 김호수가 유력하다면 뭐 때문에 고민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박범계가 그렇게 고민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지금 이승윤이 안 된다면 김호수도 이게 지금 김호수를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검찰 조직 장악도 안될 뿐더러 이승윤과 같이 또 이승윤이 그동안 해온 그 권력형 비리 수사를 틀어막는 그 일마저 김호수가 제대로 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 급속하게 레임덕이 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국갤럽이 지난 27일에서 29일까지 전국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조사에서 긍정평가가 29%가 나왔는데 이게 지난주보다 2%가 내려간 것이고 여론조사 기관 전체를 보더라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온 것은 처음으로 20%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부정평가는 60%인데 이게 지난주와 같은 수준입니다. 11%가 의견을 내는 것을 유보를 했습니다. 부정평가 이후로 부동산 정책이 28%로 가장 높았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그동안 25번의 그 정책적 실패, 지금 문제가 더 심각해져가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권이 이거에 대해서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그 종부세 문제, 재산세와 따로 종부세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뭐 각각 다른 얘기들이 집권 여당 정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상을 보면서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고개를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전 세대에서 모두 부정평가가 높았는데, 특히 20대에서는 긍정이 21%, 21%입니다. 부정이 62%입니다. 50대에서, 50대가 전국 평균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50대에서 긍정이 29%, 부정이 61%였습니다. 40대, 40대가 가장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 높게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40대에서는 긍정이 43%, 부정이 52%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를 보면 빠르게 문재인 정권과는 결을 달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지금 생각은 문재인 정권은 이제 1년 뒤에 끝나겠지만 자신들의 임기는 지금 3년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결이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제 집권, 살 길을 찾아야 한다. 이럴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여기서 앞으로 갈수록 더 레임득이 심각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지금 20대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21%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 30대, 40대의 지지율이 그래도 조금 유지되고 있고 호남 지역의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29% 이런 결과로 나오고 있는 대목인데 앞으로 많은 부분들이 빠르게 바뀌지 않겠느냐, 레임득이 심각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충분히 추측을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할게 이재명, 그 지금 여권에서 어, 차기 대권 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이 이제 문재인 정권과 선명하게 차별화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어쨌든지 민주당 경선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 친문 문재인 정권과 완전히 갈라서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줄타기를 계속하게 될 텐데 그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이재명이 이제 친문과는 완전히 손을 떼고 친문 갈라치기라고 하죠. 지금 친문도 강성파와 온건파로 나눠서 온건파는 끌어안고 강성파와 강경파와는 선을 긋겠다. 이재명이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문재인 정권의 하락 추락을 계속 가속화시킬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